안녕하세요. 드레인 보이링 헤드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보디빌딩에는 총 7가지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팔을 들어올린 이 포즈는 보디빌더들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포즈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은 저 트포이가 뽑은 보디빌딩 역사상 훌륭한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했던 바디빌더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지오 올리바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3번이나 차지했던 이 바디빌더의 허리는 30인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허리를 타고남과 동시에 넓게 펼쳐진 광배근과 굵은 팔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V테이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서지오 올리바에 비해서 굉장히 굵은 허리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포징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본인의 굵은 허리를 감추기 위해서 허리를 살짝 비틀어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랙 프린스란 별명을 가진 로빈 러빈슨입니다. 가는 허리와 넓은 전면 광배근은 물론 백큐 포즈와 함께 산봉우리처럼 솟아올린 이두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긴 현역 생활을 했던 바디빌더입니다. 다음은 펌핑 아이언을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서지오 뉴브레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헤비급 바디빌더로 그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훈련 파트너이자 포징 마스터라고 불리었던 에드 코니입니다. 실제로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그의 절친인 프랭코 콜롬보와 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에드 코니와 훈련을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너틸러스 머신 창시자 아서 존스의 히트 트레이닝 방식의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진 마이크 멘저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에서 나온 두께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1번 포즈입니다. 작은 거인 데니 파딜라 역시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158cm라는 작은 키이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완성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1983년 미스터 올림피아 레바논의 사자 사미르 바눈 역시도 전면 광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1번 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 페리스입니다. 클래식한 라인이 굉장히 일품인 바디빌더입니다. 아름다운 포즈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1989년 운동선수로서는 거의 최초로 게이로서의 커밍아웃을 시행합니다. 프란시스코 벤파토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을 지니고 1번 포즈에서 특히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이죠. 리 라브라다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1번 포즈를 지닌 바디빌더입니다. 작은 키의 선수이지만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리 헤이니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바디빌더입니다. 이 사진은 포토샵 사진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뷰캐넌입니다. 실제로 허리가 27인치밖에 되지 않았던 브라이언 뷰캐넌은 그의 넓은 광배로 인해서 만화 캐릭터 같은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80년대 바디빌더들이 묻힌 이유는 아마도 이 인물 때문일 것입니다. 리 헤이니입니다. 큰 키와 함께 어우러진 엄청난 사이즈와 함께 넓은 전면 광배근과 백휼을 보여주는 그의 1번 포즈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99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도리안 예이츠와 대결하는 리 헤이니의 모습입니다. 하체 쪽에선 신이었던 도리안 예이츠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체 쪽에서는 월등히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도리안 예이츠 역시 그가 2두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취했던 바디빌더입니다. 찢겨진 2두로 무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던 도리안 예이츠의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현재까지도 문제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했던 나세르 엘손바리의 1번 포즈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처럼 신미성을 주무기로 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넓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사이즈가 인상적인 1번 포즈입니다. 찰스 클레몬트입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바디빌더 중에 한 명으로 플렉스 윌러와 굉장히 유사한 체형을 지녔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찰스 클레몬트보다는 플렉스 윌러의 1번 포즈가 더욱 심미적인 면에서나 사이즈적인 면에서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머릴랜드 머슬 머신 케빈 레브론입니다. 체형적인 면에서 심미적으로 플렉스 윌러보다 우세하진 않았지만 두께감이 굉장히 훌륭했던 1번 포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심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지만 완성도 높은 1번 포즈를 보여주는 크리스 코미어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이즈 게임을 할 때 완성도와 심미성으로 승부를 봤던 숀 레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1번 포즈의 달인입니다. 특히 괴물 같은 바디빌더들 사이에서 보여줬던 백휴 포즈가 굉장히 일품입니다. 90년대의 자이언트 킬러 리 프리스트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굉장히 훌륭한 사지를 지니고 있는 바디빌더이지만 작은 프레임이 못내 아쉽습니다. 전면에서는 정말 상대할 자가 없는 바디빌더입니다. 폴 딜렛입니다. 믿기지 않는 사이즈와 함께 가는 허리 넓은 전면 광배가 인상적인 1번 포즈였습니다. 폴 딜렛의 옆에서 1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빈스테일러 역시 굉장히 훌륭한 1번 포즈로 기억에 남습니다.
높게 솟은 이두근과 복근의 선명함이 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로니 콜먼입니다. 개인적으로 로니 콜먼이 군림했던 초창기인 98년과 99년도의 모습까지가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고 사이즈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는 훌륭한 쉐입의 1번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의 신 로니 콜먼과 대결했던 인간계 최강의 남자 제이 커틀러 역시 굉장히 완성도 높은 1번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포즈를 얘기했을 때 엑스맨 토니 프리맨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별명이 왜 엑스맨인지는 그의 1번 포즈를 보면 바로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바디빌더입니다. 다음은 나이가 들지 않는 남자 더 블레이드 덱서 잭슨입니다. 덱서 잭슨이 전성기 때 보여줬던 1번 포즈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한 대칭을 선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피리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두께감과 입체감을 주무기로 했던 피리스이지만 지나치게 사이즈겜을 쫓던 나머지 2016년 이후에는 1번 포즈에서 이렇게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리스를 무너뜨린 남자 숀 로든 역시 1번 포즈에서 심미적으로나 사이즈적으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리스를 이기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팬덤을 지니고 있는 카이 그린 역시도 1번 포즈로 굉장히 유명한 바디빌더입니다. 특히 허리 아래까지 위치하고 있는 전면 광배근과 높게 솟은 이두근이 카툰 캐릭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신기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입니다.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경쟁력이 낮은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브랜든 커리는 올림피아 챔피언 중 가장 훌륭한 쉐입을 지닌 바디빌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보디빌딩 역사상 훌륭한 1번 포즈를 지녔던 바디빌더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트포이에게 단 한 명의 바디빌더를 꼽으라면 바로 브라이언 뷰캐넌입니다. 사이즈적으로 압도하는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그가 가진 쉐입은 앞으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진귀한 쉐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가지고 있던 바디빌더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